4.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,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수백억 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2부는 27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원심이 유무죄 부분 모두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하게 하고 계열사 자금 53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.